안녕하세요. 정원에 관한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정원 탐방꾼입니다. 오늘은 선들님의 정원에 나와 있는데 우리 선들님 한번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산 들어와서 거의 20년 가까이 꽃을 키우고 있는 선들입니다. 그 식물들 많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 한 3,400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나무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렇게 식물 그 야생화들만 많은 게 아니라 나무도 많아요. 근데 이런 나무들이 어떤 내한성 테스트를 나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는 되지만 여기서도 될까? 이런 식으로 또 거기서 보던 꽃을 여기다 이렇게 심어보고 그랬는데 그 기온차 뭐 이런 거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대전도 충청도 여기도 충청도인데 차이가 엄청나요. 대전 차이가 엄청나요. 네, 그럼요. 여기가 중고랭지에 들어가는 그럼 유도도 고도도 좀 높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니까 그 흔하게 볼 수 있는 수종도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배롱나무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그거 왜 다이너마이트인가 그 빨간 거 있죠. 예, 그것도 또 미련을 가지고 사서 심어봤어요. 예. 심어봤는데 그것도 안 되고 예. 그냥 또 될라나 혹시나 그래서 배롱나무 대신에 실자화를 심으셨고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매력 있는 나무들이 많은데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느낀 게 호스타 정원 한국의 윌터스 가든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호스타가 많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호스타가 굉장히 많은 이유들 나름 있을까요? 그것도 노후 준비요. 노후 준비요? 노후 대책? 네. 그게 여기는 이제 자꾸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으면서 이제 풀 뽑는 게 이제 벅차다는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풀을 가릴 수 있는 데는 그거를 심어가지고 어느 정도 공간을 잡고 이제 풀 뽑는 공간을 이제 줄여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더니 아주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만족하시고 계세요? 예. 한여름 되면은요 햇볕을 많이 보고 이렇게 아주 더 노랗게 황금 덩어리 같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이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꽃에서 향기도 좋고 꽃도 오래 가서 너무 기대 이상이라고. 이제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크면은 쟤는 항상 진짜 늦게까지 깨끗하잖아요. 입이 처음에 나와서부터 입이 떡잎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처지는 것도 없이 그냥 크다가 꽃대 쫙 올려주면 그 꽃대도 참 매력이 제가 보기엔 꽃대도 매력이 있고 또 향도 나름대로 있고 그래요. 그럼 호스타 병충해는 어때요? 없어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꽃대에 올라올 때 이제 진딧물은 끼는 것 같더라고요. 꽃대 올라올 때 진딧물은 살짝 있어도 뭐 평상시는 아예 그러면 약이라든가 이런 거 아예 안 해주세요? 거의 안 해. 저기다는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게 잘 크는 흑해라도 마찬가지고요. 흑해라도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아까도 너무 커서 굳이 여기 이 밑에는 잡초도 안 나겠다 뭐 잡초 뽑을 일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알리움은 어떠세요? 알리움은 알리움도 매력 있는 꽃이죠. 알리움은 어떤 매력? 알리움 아직까지 이제 저는 이제 몇 년 꽃을 보고 뭐 처음에 신기했던 것처럼 또 우리 집이 오시는 분 모든 분들이 저거 이렇게 크게 펴 있는 거 보면은요 진짜 신기해하고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신기한 꽃이었죠. 예. 제가 이제 어떤 데 나갈 때, 어디 갈 때 이제 몇 송이씩 꺾어다가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나눔에서 기분 좋고. 저 알림은 지금 나눔도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번식은 어떻게 하세요? 저게 마늘 농사 짓는 거하고 마늘 거름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요? 마늘 심을 때 심고 마늘 캘 때 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거름도 마늘 거름을 농사 짓는다고 하고 하면 되는데 이제 번식은 마늘은 뭐 여러 쪽이 나오는데 쟤는 한쪽 내지 두 쪽, 마늘은 세 쪽, 평균 두 쪽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에 캘 때? 네. 그러니까 많이는 안 부른 거죠. 마늘처럼 많이는 불어나지 않는데?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도 그게 희소가치가 있는 거죠. 네. 부구는 월동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하세요? 제가 어느 해는요, 이제 가을이다 싶어가지고 저걸 심었는데 그때 이제 추웠다가 다시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졌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싹을 어느 정도 올리더라고요. 이게 그 싹이 올린 거는 겨울에 다 얼어 죽더라고요. 그랬는데 그해
하여튼 어떻게든지 위에 이제 그 싹 나온 걸 왕겨로 덮고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존하려고 그랬는데 거의 100% 다 죽였어요. 그래서 다 새로 들였어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땅이 얼기 전에 그러니까 김장하고 좀 늦게 심는다 하고 심으면 될 거예요. 너무 일찍 심, 제가 이제 저거를 분양, 사람, 저 가까운 사람들한테 몇 뿌리씩 이렇게 이제 선물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도 너무 가을이라고 해서 너무 일찍 심지 말아라. 이 매자나무, 네. 가 있는데 노란색 매자를 좀 귀한 매자 같거든요. 이 노란색 매자를 심은 지 어느 정도 됐어요? 이거 연수 한 7, 8년 되는 것 같은데요? 아, 7, 8년요? 네. 그럼 7, 8년 만에 이렇게 목질화가 돼서 이렇게 네. 큰 매자가, 오. 근데 햇볕을 이렇게 안 받는 곳은 이렇게 녹색의 잎을 보는데 햇빛만 받으면 매자나무라서 역시 노란색으로 변하죠. 그래서. 참 예쁘죠? 예, 노란색 매자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얘도 마음에 드는 꽃인데. 이게 여기가 진짜 이 정원에서는 아주 쓸모없는 땅이었었어요. 아, 그래요? 습하고 그늘이고 아무것도 안 돼서 풀뽑기가 참 그랬는데 우리 같은 회원님이 이거를 종자를 일본에서 들여다가 이렇게 보급을 해주는 바람에 아주 여기하고 이제 다른 데도 근데 이런 애들이 이게 조그만 거 요런 거 한 포기 요거 한 포기 심어놓으면 몇 년에는 한 이 정도 크면 한 묵으면 이렇게 막 꽃이 막 이렇게 5개씩 6개씩 나와서 계속 이게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꽃 색깔도 다양하게 피고 네, 다양하면서도 이게 이렇게 굉장히 뭐 이게 이제 말로는 3단 앵초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 집에서는 뭐 한 8단 거의 한 8단까지 올라가요 이게. 아, 그래요? 예. 아, 1단, 2단, 3단, 4단 예, 이렇게 하는데 예, 보통 그래요. 3단 앵초라고 하는데 예. 8단까지도 올라간다. 8단 거의 8단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저기도 지금 이렇게 대충 보면 저게 뭐 거의 한 5단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네, 예, 5단도 보이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이거 씨를 가서 사방 털어놓으면 또 사방서 나고 그래가지고. 그럼 얘들은 1년생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죠. 다년초예요. 다년초요? 예, 그럼요. 이거 내년에 다 살아나와요. 그렇구나. 아, 그럼 월동력도 굉장히 좋은 거네요. 거의 죽는 거를 못 봤어요. 그럼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풍성해지나요? 예,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솎아내거든요. 아. 이거를, 그리고 이게 하나가. 네네. 이렇게 몸뚱이를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한 몸뚱이에서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예, 그렇게 꽃이 그렇구나. 이런, 이제 어느 정원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런 이렇게 좀 꽃 키우기 어정쩡한 자리 네, 예. 진짜 좋은 그럼 얘들이 습에도 강하다는 얘기네요? 얘는 물이 줄줄 흐르는 데서 살아요. 아, 그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잡초도 결국 나오지도 않고 잡초 잡는 것도 좋고 잡초도 잡고 그러니까 습한 곳에서는 3단 앵초를 심어라. 그리고 꽃도 엄청 오래 가는 거예요. 그쵸. 이게 지금 예. 보니까 얘들이 꽃이 굉장히 오래 갔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제 얘가 앞으로도 여기까지 계속 커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예.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한참 더 가요. 아, 여기도 또 단을 더 쳐서 예, 아까 여기, 말씀하신 8단까지. 예, 여기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예, 예. 이렇게 지금 1단, 2단, 뭐, 나중에 이 씨 이게 달린 거 보면 뭐 예. 보통 7, 8단은 거의 다 가더라고요. 아, 그럼 1단에서 먼저 피고. 예. 그 다음에 1단이 질 때쯤 되면 2단이 올라와서 2단이 피고 예, 3단이 폈다가 3단이 질 때쯤 되면 4단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도 얘만 피고 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이렇게 꽃이 올라오잖아요. 아, 신초에서 또 꽃이 예,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아주 강추하는 꽃이에요. 저런 데 땡볕 같은 데서는 또 잘 안 돼요. 이게 그늘. 습한 곳. 아주 햇볕을 하나도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거의 햇볕이 들지 않는 네. 곳인데. 저 맨날 우리 집 양반한테 여보 저거 참 이쁘지? 저거 너무 이쁘지 않아? 맨날.
이제 설레이는 꽃.